일단 5개 종목 이제 마련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뭐 진에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요. 네. 오늘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거의 대부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뭐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워낙에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지금 진에어를 비롯한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여행, 또 이제 국내 또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분기부터 국내선 여행 호조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여객 부분 지금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할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또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만일에 이제 백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여행수 회복과 함께 특히나 이제 단거리 노선들 뭐 이제 LCC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 이러한 단거리 노선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러한 단거리 노선이 회복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또 이제 저가항공사들의 또 가장 큰 이제 약점이 악재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는 점은 바로 이제 워낙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경쟁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경쟁 회사들, 즉 LCC 이제 저가항공사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즉 이제 또 비행기 기재를 좀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에 지금 돌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요 회복 시에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대한항공 이제 즉 대한항공이란 또 향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또 합병을 하면서 이러한 뭐좀 모회사의 또 수혜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즉 이제 서브리스로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빠르게 이러한 좀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좀 위드 코로나 수혜주 가운데서도 가장 좀 주가 탄력이 빠르게 좀 반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좀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저점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오늘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7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주가가 21,000원 정도 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21,000원 정도로 좀 매수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25,000원, 전고점인 한 25,000원 부근 우선 단기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손절 라인은 최근에 저점 라인이 한 18,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수 있겠죠. 여행 항공 섹터에서 지금 항공 쪽 진에어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어요. 21,000원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런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KCC 글라스 지금 오늘 지금 3%대 4%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연초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네. 지난해 이제 뭐 3월 대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거의 한 4, 5배 가까운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일시적인 그런 좀 조정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KCC 글라스를 비롯한 이러한 자동차 이제 또 관련한 그러한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네. 좀 우려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요 이제 완성차 고객사들의 출하량 감소에 따른 그런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유리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이외에도 크게 봤을 때는 자동차용 유리 그리고 건축용 이제 유리가 주요 이제 매출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분이 워낙에 지금 반도체 지금 부족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출하량이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주가가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시 매수 관점 대응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향후에 이러한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해소가 완화가 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최근에도 지금 반도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향후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KCC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에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외에도 현재 지금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지금 주택 건축 현장에 지금 창호재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건축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대부분의 지금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에서도 공급 확대 정책을 또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건축 건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그런 업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자동차 부분의 부품 그 쇼티지 완화 여기에 또 건축 쪽에서의 그러한 또 실적 턴어라운드 이러한 부분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YOY로 계속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저점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주가가 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네.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형성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다지기를 지금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 지금 63,300원 수준인데 한 63,0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63,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지난번 고점이 한 81,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목표 주가는 8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조금 살짝 이탈한,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 가격이 한 6만 원대 부근입니다. 그래서 6만 원 초반 가격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6만 원 선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뭐 국내외 주택 건축 현장 창호재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정책 수혜주로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네, 보는 맞습니다. 면도 있지 않겠죠. 자,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2 콘텐트리 지금 보고 계신데요. 뭐 오늘 조금 지금 뭐 한 지금 1%대 지금 빠지고 어제도 한 2% 빠졌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런 시장의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우리 K 콘텐츠라든지 제작사들의 네. 급등이 굉장히 눈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이런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속에서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오늘 일제히 좀 반등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네. 오늘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 지금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러한 조정 국면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저가 매수세로 좀 수급이 좀 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J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단기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 시,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좀 중장기인 추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조정 시 이제 눌림목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비롯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히트했는데 그렇죠. 또 그 네. 전에 바로 전에 히트한 드라마가 바로 이제 DP였습니다. DP. 바로 네. 이제 DP를 제작한 회사가 J콘텐츠리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비롯해서 JTBC향 그 드라마 제작 방영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콘텐츠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이제 뭐 클라이맥스라든지 뭐 프로덕션 H 등 이러한 주요 이제 제작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현재 이제 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계속해서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드라마 제작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그러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자회사인 매각박스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극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극장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또 진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회사인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익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또 위드 코로나 또 수혜주로서 또 부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시에는 어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현재 지금 5만 4천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가가 한 5만 3천 원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뭐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조금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5만 2천 원 정도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4만 6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콘텐트리가 2분기까지 그냥 실적은 크게 좋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메가박스, 자회사 메가박스의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현재 콘텐츠 쪽에서도 사실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이익 계산이 좀 나오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이후, 즉 이제 특히나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이러한 자회사인 메가박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게 되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J콘텐트리, 그리고 앞서 KCC 글라스, 그리고 진에어까지 오늘 와이라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따라서 좀 버티던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정형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